갈게요. 네. 오세요. 네. 아, 그래, 오세요. 그러니까. 둘이 얘기해봐. 둘이 얘기해봤어요, 원래. 네. 널로, 여기 앉으시면 돼요. 카메라 뒤로. 네. 예, 예, 거기 앉으시면 돼요. 네. 네.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네. 네. 너무 가까이 가지 마. 네, 네. 거기까지 편하게 앉으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불러주세요. 예. 편하게 앉으세요. 네. 몇 살이시죠? 지금 46. 46? 네. 46이면 갑인 생각 안 해요. 성씨가? 박가. 박씨 어디 박씨세요? 미량 박가. 미량 박씨. 생일. 아, 죄송합니다.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생일. 생일 5월 5일생. 음력으로? 음력으로는 4월 14일. 4월 14일? 네. 배우자 계시죠? 네. 배우자 같이 넣어주세요. 70년생 경술생 기띠 5월 2일 음력이세요? 네. 성씨가 어떻게 되시죠, 이분? 윤씨? 네. 파평 윤씨? 네. 아픈 건지 어지러운 건지 왜 이렇게 어지러운 말 타노? 응? 저 평소에 뜻하는 말은 그렇지 말, 네. 그럴 것 같다. 이 집에는 우리 기준님은 좀 센 남자로 산다고 속이 좀 많이 답답하겠다. 응? 대답을 확실히 하셔. 네. 어? 네. 본인 신랑 쪽에 다 감을 줄이고 이 집에 칠성줄이 너무 세게 불어오니까 쉽게 말하면 이 집에는 정말 공덕이 센 집안이거든. 네. 응? 뭐 절에 가서라도 빌어도 빌어야 될 것 같구만. 너는 뭐 하냐 이러죠. 어? 본인은 안 빌어해. 아, 어? 제가 그 빌 시간이 없고 지금 막 일하러 다닌다고. 네. 지금 작년부터 새 문서는 들어오라는 운인데 네. 이사를 하셨어? 뭐 새로운 걸 뭐 시작하셨어? 네, 네,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했습니까? 네. 근데 이 집에도 양가로 칠성 바람인데 본인은 친정에서부터 너무 많은 조상의 제업을 많이 들고 들어오고 네. 그리고 이 대주님 집은 칠성이 너무나도 센 사람이고 모르시면 제가 세세히 설명을 다 드릴게요. 네. 공덕이 세다 그 말이거든. 네. 근데 두 분이 융합이 좀 잘 돼야 되는데 그냥 본인이 참고 사시는 그런 느낌이야. 다 내려놔야 될 것 같고 좀 센 네. 사람하고 잔다고 본인 네. 고생 좀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좀 변화해온다고 이제 이사를 해놓고 새 성조업이 들어놓고서도 그냥 속이 시원하지가 않아 살아가는 데가 네. 마음만 그냥 조금 불안한 건지 일신이 자꾸 몸이 처진단다. 내 마음이 자꾸 지친단다. 네. 생각만 많아지고. 그리고 이 대주님하고도 좀 버거운 사람이라 사는데 이 사람은 가무리라 했거든요. 신의 줄이 센 네. 사람이거든요. 이제 이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촉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도 좀 좋을 편일 건데 그냥 자기가 닦아놨던 공줄이 없다 보니까 서로가 네. 서로에게 조금 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가 그렇게 나와. 잘 살고 싶은 거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기준이. 그쵸? 근데 작년에 조금 그때 운을 들어왔을 때 그때 운을 좀 잘 받아서 일으켰으면은 올해 내년 조금 편하가라고 했는데 조금 고심이 많은 해운이다 이렇게 나와요. 궁금하신 거 뭐 있어요? 지금 정말 제가 가장을 꾸려온 지가 몇 년이 됐거든요. 아저씨가 그냥 그 확실한 직업을 직업 때문에 없어서 안 가진 지가 꽤 오래됐어요. 이제 버티다 이제 제가 예 한계가 이제 와가지고 이별은 없는데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별은 안 보여요. 그런 생각은 도전... 그런 생각은 많은데 제가 도전 찍고 나오는 것이 네. 안 보여. 아이들을 때문에 예. 쉽지가 않죠. 그쵸. 자식 있으니까 제가 지금 정리를 해서 딱 얘기한다면 이 집에는 제가 볼 때는 아저씨 집안 자체에서 오시는 칠성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거는 저한테서 점을 보시는 처음이진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받아보면 이 집에는 사실 신주단지 어불못이라고 나와요. 지금 솔직히 시어머니가 옛날에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듣고 한번 모셨다가 그거를 뭐다 버리고 그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걸 다 없앤 걸로는 네,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여기에는 아저씨한테 신이 지금 왕래를 한 사주를 했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얘기를 하지만 다 무당으로 살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쵸? 하늘에서 누군가에게 선택 여지를 줬을 때그 도력을 가지고 저희는 중간 단계, 쉽게 말하면 변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신의 변호인. 근데 이제 이집 아저씨한테는 그런 가물이 너무 세게 들어온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 너무 많이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 사람 벌써 신바람을 탔다는 거야. 신바람이라는 거는 즉 말하면 자기 갈피를 못 잡고 자꾸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옳은 직업을 못 가지고 자꾸 인간 세상하고 뭔가가 안 맞을 거고 어떻게 신이 인간하고 같이 어울릴 수는 없는 존재 아니야. 그치? 근데 거기 계시는 분들을 합수를 받아가지고 어차피 본인 친정에서도 돕겠다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같이 합의를 받아가지고 시주는 모셔놓고 빌어놨을 때에 이 가정이 조금 열리는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이 모시고 안 모시고를 떠나서 조금 힘이 든다. 내가 볼 때는 기준님이. 그리고 아까 저희 법당 밖에서 머리가 아프다는 게, 이집 조상에서 지금 표시하는 거잖아, 지금. 본인이 시집 가면서, 윤씨 집에 시집을 가면서 이집 조상에서 몸으로 왕래를 하다 보니까 본인한테 직위를 한다고 볼수 있어요. 제가 볼때 그렇게 나와요. 지금은 본인이, 그냥 우리 기준님을 딱 보면요. 되게 악발이야. 보기는 순하게 보이고 그래도 되게 억척 같아. 그러니까 본인이 그 정도의 그릇이 되니까 여기까지 끌고 온 거지. 일반 여자 같았으면 이렇게 살겠냐, 그 말이야. 벌써 도망가고 네, 또못 도망갔지. 살죠. 못 네. 살지. 산다는 게 대단한 거지. 네. 그래도, 양가다 줄이 있다 보니까 줄에서 치고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다 보니까 그게 본의 아니게 대주님이 지금 그래 된것 같은데, 원래는 이 사주로 보면은 학술이 대단하고 공부를 해서 나랏밥을 먹던가, 아니면 관리나 이런 직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사주는 절대 남 밑에서 터치받으면서 일 네, 일을 못하거든요. 못해요. 못한다. 그래서 남들 밑에서 일하기 싫으니까 지금 더더욱 안한지 오래됐어요. 그 지하고 안 맞으니까. 전에 자기가 업을 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잘 했는데 지금 조선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그 자기가 하던 게 이렇게 잘안 되고 자꾸 돈을 떼이고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 돈은 어디 일하면은 돈을 잘못 받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좀 길어져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유튜브 방송이 다 나가니까, 네. 제가 이제 경험이기도 하고 저희 많은 손님들을 제가 상대를 해보니까 이렇게 신이 좀센 집안이나 줄력 있는 사람들은 인복이 없어. 정말 없어. 인덕 지질이도 없어. 남한테 내가 자꾸 당해. 그러니까 내 거를 갖다가 빌고 닦고 이 사람이 스스로가 이런 자기가 이런 줄이 있다는 걸 알면은 이 아저씨가 이런 걸좀 물어보고 좀 닦고 빌거나 아니면 공덕을 드리고 살면 되는데 그 공덕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인간 중생한테 퍼제끼면서 그 업을 닦는다 보셔야 돼. 이해를 그러면은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는 칠성을 모시라고 합니다. 딱 모시라고 해. 결정은 우리 기준님이 하시는 게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신의 처방으로 우리 할머니가 얘기할 때는 이 대주 집에 오시는 신명이 할머니가 계시니까 이 할머니를 바로 앉혀드려야 이집 가정에 돈이 되고 그리고 우리 기준님은 마음속은 내가 자유의 이 공간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아 솔직히 때로는 물론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엄마라는 입장에서 내가 새끼를 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발목이 붙은 거지 이 아저씨는 벌써 30대 후반부터 길이 다 막혔어요 37부터 문이 안 열린다 그 말이다 그때부터 뭐든 하는 게좀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기라 맞습니까? 네, 그래 네, 나온다 맞습니다. 네, 그래 나온다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준님이 남들 같으면은 서방이라는 게 밖에 나가가지고 돈도 벌어주시고 편안한 인생을 살수 있도록 돼. 어째 가정 이래 우달건데 어째 우리 서방은 겉보기는 아저씨는 멀쩡하다 하거든 우리 할머니가 남들이 보면 아무런 팔 잡을 게 없단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이 아닌 짓을 자꾸 한다는 얘기는 자기 집의 조상 신이고 왕래를 하다 보니까 자꾸 흐트러 먹는 거야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어머니가 교회를 가시면서 그것도 벌점 많이 벌점이 됐다 그 말이 나오는 기라 줄은 대단해. 그리고 이 정도의 도력이 있거나 이 정도의 힘이 있으면 이 집에는 옛날에는 올라가면 억수 잘 살았던 집안으로 잡힌다. 네, 종가였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근데
왜 후손이 내려오면서 그 복을 못 찾아먹냐 그 말이다. 신들은 이미 도와주려고 딱 준비를 딱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 찾느냐 안 찾냐는 너그 마음인데 내 가슴이 오늘 내일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아닌 거야. 어? 이 대주님은 그 정신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네. 무슨 생각으로 도저히 지금 10년 넘게 이런지 이해가 안 돼서. 능력도 있던 사람이었고 정말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조금 가정을 자기가 꾸준하게 하는 일은 없어도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기준이 내가 이렇게 보는데 기준님도 한마디 내가 드리잖아. 고집이 억스러웠어요. 우리 기준이가. 네, 맞아요. 그치? 네. 근데 또 한 가지 내가 저는 아주 어린 나이에 신을 모셨는데 모셔놓고 내가 굴복을 잘 안 했거든. 네. 근데 우리 기준님도 굴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 그게 돼야 어쨌든 도와줄 수 있지. 어? 아무리 신령님 전에 내 이렇다 저렇다 답답한다고 물어본다 했는데 철학으로 다 사람들이 살 것 같으면 너나 없이 집팔자들 다 복을 다 찾아먹지만요. 우리는 뿌리라는 게 있어요. 박평윤씨다, 밀양박씨다, 그쵸? 내 뿌리에서 오던 조상이 돕겠다라고 어떤 도력을 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는 본인이 수그려야 되는 것도 없잖아요. 있다 이렇게 나오셔. 그래 안 하면 못 도와주는 거야. 어떻게 수그려야 될까요? 그게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신령님 전에 빌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 집에는 제가 결론을 딱 주자면은 이 집에 칠성 들어와야 됩니다. 신명 단지가 보이고 그리고 우리 기준님도 내가 아닌 거는 딱 뽀뽀러져가지고 딱 선을 딱 끊는 그런 성격이 있어. 내가 여자지만은 내가 볼 때는 세월이 또 나를 그렇게 만든 것도 없잖아.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이 집에는요, 막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서 사는 큰일 났어요. 그런 느낌은, 그런 느낌보다 다만의 이 조상 갈래에서 신에서 뭔가 똑바르게 잡히는 것만 어떻게 정리만 된다면 이 집은 길은 보인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고, 원래는 우리 키주님 집안은 다 장사문서야. 상업문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 두 분이 지금부터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보면은 제대로 된 문서를 잡아줘갖고 장사업으로 풀고 살게끔 해주려 한다 그 말입니다. 신이라고 해서 다 무당으로 사는 건 아니라 있답니까 제가. 네. 그쵸? 근데 이 장사 문서가 우리 기준님한테 지금 이 대주님한테는 50, 51, 52, 53, 54살까지는 지금 안 보여. 새로운 문서 잡는 게 안 보여. 근데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46, 47, 48수 해운에는 문서 제대로 된 문서가 도로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힘이 들어도 나는 그렇다. 오늘 구타한다 해가지고 내일 당장 그게 좋아진다고 설명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딱 기회를 준다면 이 47 전에 있잖아요. 한번 이 집에 한번 울려가지고 운을 한번 받아가지고 이 집에 신명 단지를 모시라 합니다. 그래 해놓고 나면 48에 들어오는 상업 문서로 본인 집이 가정이 이뤄 받쳐야 되는데 그때 기회를 잡으라고 아마 신령님들이 오늘 여기까지 잡아 땡기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거제도에서 시집을 가시면서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아니요, 거제도에서 우리 아저씨는 거제도 사람이 아니고 예, 저는 거제도 본 토박이는 아닌데 그냥 거제도에 오래 아버지 때문에 저는 온 지가 오래됐고 아저씨는 강원도 사람. 강원도 분이죠. 네, 조선소 때문에. 조선소 때문에. 에이, 국가 경기가 이러니 하시려다. 거제도 지금 어디 계세요? 고현. 고현이요? 근데 제가 하나 비치는 게 지금 저는 제 머릿속에 기도 방법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거제도에서 더 안으로 들어오는 게 보여요. 분명히 뭔가 그걸 잡을 게 있대요, 신령님들이 지금. 응? 생각하시는 건 없으세요, 전혀? 네, 전혀 지금 감은 아닙니다. 그래요. 47, 46, 47, 48에 들어오는 문서랍니다. 단지 들어있어. 그때 돼서 나는 이거 뭐 먹고 팔고 이런 장사가 아니다. 근데 조금 있잖아. 이 농업계 계통인지 물에 관련된 계통인지 그런 거를 자꾸 비춰주시거든. 그 문서를 가지고 이 집에 돈을 벌어야 된다 합니다. 지금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 하고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 기준님이 건강운이 별로 안 좋다. 네, 많이 지금 일을 안 하다가 제가 사회생활도 지금 근래 한 지 2, 3년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정 이끌어 나가면서 투잡도 하고 막 닥치는 대로 지금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은 솔직히 피곤하고 안 좋죠. 네, 근데 건강도 조금 돌발하려죠. 올해 조금 본인이
병원 신세,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서 뭐 째고 이게고 아니고 올해 들어서 병원에 가가지고 돈을 좀 쓸 일이 좀 많이 있다고 하셔. 교통사고 올 초에 났어요. 그러니까 자꾸 돈에 관련된 게 자꾸 글로세에 가는 게 비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기준님도 그런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얘기하지만 분명히 우리 기준님한테 48운수에 들어올 문서가 있는데 근데 우연치 않게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보여요. 저는 지금 잡히거든요. 그 문서를 가지고 내가 조금 흔들어대야 가정 먹고 사는 게 조금 편해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대주님은 당분간은 지금 이 운에서는 뭘 직업을 가지고 하겠다는 어렵고 이 사람이 그나마 이제 우리 기주님이 하는 문서를 가지고 좀 도와주고 나 동참이 되면 참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37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운 다 놓치고 왔어요. 어? 똑똑한 자주면 마하노. 어? 자기 밥그릇대로 자기 길을 못 찾아서 그게 제일 아쉬운 문제고. 어? 그리고 작년 재작년 이 집에 재작년쯤에 상문 난 건 없습니까? 파평문 씨 집에 작년이 아니고 올해 상문 났습니까? 네. 이 집에 지금 상에 이제 뭐 상문바람도 없잖아 불었다 했거든. 그런 것도 잡힙니다 지금. 그리고 양쪽 다 조상에서 지금 합의가 잘 안 들어요. 양쪽 다 본인은 본인 집에서도 나는 이제 기준님을 보면은 되게 점잖은 집아. 그리고 요 집은 솔직히 별로 빠진 집아. 이리 잡힌다. 영이. 어? 그러니까 성격의 성향에도 뭔가 좀 부딪힘이 없잖아. 있다. 네, 많이 틀려서. 지금 서로 그런 부분들이 잡힌다. 네. 그게 나오거든요. 다른 거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저희 큰애가 아파요. 많이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애기 몇 살이에요? 지금 범띠인데 지금 21, 2? 딸이에요? 네. 무인세. 얘도 윤씨고. 아니요, 박가예요. 박씨예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제 이름 됐네. 전 그걸 돼야 되는데, 김. 김씨예요? 네네. 본인은 김씨야? 아니요, 아니요. 저는 박가고, 전에 얘는. 얘는 박씨고 엄마는? 아니 제가 박씨고 아이가 김 김씨예요? 네. 어딘 김씨예요 여기는? 그... 잘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지금 아이도 3명 출산하셨어요? 네 예, 지금 영애는 그렇게 잡히거든요? 네 하나만 이 집 자손이야? 아니요 2명 2명만? 근데 자식 3명 중에 둘째는 부부간에 연이 없다고 나오고 어? 엄마가 있든 아빠가 있든 어쨌든 연이 없고 걔는 그래 멀리 가서 사주라고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데려올 자식은 아니었다고 얘기해 쉽게 말하면 그리고 얘는 명 없어 응? 명이 없다고 얘기해 좀 약해 어? 그리고 앞에 바깥분이 어? 그 앞에 헤어지신 분이 돌아가시진 않으셨어요? 안 돌아가셨습니까? 근데 뭔가 명에서 자꾸 누가 걸거치는 뭔가가 잡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를 좀 따라다니면서 좀 해갈로는 게 보이고 그리고 이 집안 자체는 신의 단지가 들어와야지 되는 거고 새끼 나머지 하나는 얘를 엄마가 데리고 있어요 지금? 네 제가 태어나서 여지껏 한 번도 걔를 다 그를 걔 때문에 물어보면 다 팔라고 하고 뭐 이랬는데 한 번도 놓고 키워본 적도 없고 얘 생일 좀 정확하게 한번 불러주실래요? 얘를? 연력 5월 23일 5월 23일? 네 엄청 애지중지 키웠어요 애지중지 할 수밖에 없겠다 미랑 박씨 할머니가 자손 못 놓은 할머니가 있어서 자식이 없는 할머니가 한 만큼 못 많은 할매가 지금 이 집에 칠성에 들어오시는데 얘 이 자손을 낀다고 낀대요. 여기는 용왕 가가지고 많이 정성을 좀 들여줘야 엄마가 어쨌든 쭉 거기 앞에 바다 천진대 가가지고 소리라도 한번 부어줘갖고 애기 이름이나 올려주고 좀 빌어보기 그랬냐. 그런 거는 제가 애초에 별 관심이 없어서 그런 쪽으로는 어렸을 때 그냥 재미로만 이렇게 좀 보러 다니고. 우리 재미 아닌데. 지금은 너무 절박하니까 이것저것 보다가 올해까지 괜찮아
올해 말에 있잖아요. 조금 거슬리는 게 비치긴 하거든요. 올 말에. 근데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집에 거제도 하셨죠? 네. 앞에 나가면 뭐 있어요? 바다. 바다 많죠? 아, 물 보이는 좋은 데 가가지고 술 한 병, 물 한 병 사들고 얘 좀 살려주라고 빌어. 어려워요 그게? 아니 방법 자체를 몰라가지고 그냥 붓고 빌기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빌기만 하면 되나? 저는 그냥 시켜요. 근데 여기 선생님들이 자꾸 뭐 물 떠놓고 촉 켜놓으면 귀신을 똑바로 잡고 안 잡고 뭐 그거를 구분을 못해서 귀신이 온다 온다 나는 그게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 왜냐면은 우리네 조상님들이 옛날에 보름이나 초하루 때 되면은 몸 정갈하게 깨끗하게 물 정화수 풀고 다 헬멧을 다 빌었어요. 근데 왜 그게 잘못됐다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식만 잘 되고 집안만 잘 풀리면 근데 이제 우리가 빈다고 해서 그 공덕이 오늘 내일 다 쌓이는 게 아니고 난 손님들한테 간다. 우리 종이 한 장 찔라면은 잘 째나 안 째나? 잘 찢으신다 해봐. 그러면 이게 공덕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쌓이다 보면 엄마 이거 째볼래 해봐. 찢으시나? 안 찢으시지? 그치? 그게 공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치? 근데 그 공덕이 좀 쌓여야 아이도 뭔가 힘이 생길 거 아니가. 나는 그냥 막말로 얘기해서 혼자 물 하나 갖다 놓고 소주 한잔 갖다 놓고 가서 좀 비세요. 가서 빌어갖고 좀 살려달라 하세요. 인간도 애초부터 다 자연에서부터 시작됐는데 내 뿌리가 지금 봐봐. 미량 박씨를 내 미량 박씨에서 태어났다고 나오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잘 지내는 이유도 조상을 잘 섬겨야 후손도 편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조상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그냥 지나깨나 그냥 바람이 너무 많이 드는 사람인 것 같아. 이 집 자체가 어지러워. 엄마가 첫 번째 결혼 실패하는 거는 어지러운 집에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아까 요 늘 얘기하지만요, 여자는 천마리 올리면요 그 첫 번째 집안 조상은 무조건 따라오게 돼 있어. 그런데도 내 업장이 이렇게 쌓였는데도 이 집도 지금 정리가 안 돼. 내 것도 정리가 안 돼. 서로가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이게 엉켜버리면 어떻게 하겠어. 길을 못 찾는다 그 말이거든.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 하나 더 드린다면은 이 대주님한테 큰 기대를 지금 갖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막 특별히 뭐 이렇게 운을 잡아서 직장을 성공을 한다는 게 지금 당장 보이지가. 그리고 지금 여기 가정에서 제일 빠른 거는 문서를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그 문서를 가지고 서로가 마음에 합의가 돼서 일어나는 것밖에 답이 없겠다 이렇게밖에 안 나와 현재 상황에. 근데 그게 지금 들어오라는 문서는 안 보이고 올해 내년 안 보이고 딱 40 우리 기준님 47에서 8수 올라가는 해운에 딱 들어오는 문서라고 나와요. 그래서 혹시나 선택을 하거나 조금 고민이 되실 때 꼭 제가 아니어도 되니까 여기 일하는 교통 선생님들한테 한 두세 분한테 한 물어봐. 물어보고 여기 괜찮겠나 할 때 그때 투자를 좀 하시든 뭐 어쨌든 하셔가지고 그 발판으로 일어난다 그 말이야. 그게 조금 잡히면서 이 가정에 그나마 금전 문이 좀 열리겠다 이렇게 얘기밖에 안 나와 지금. 그러면 애기 아빠는 그 뒤로도 뭐 신주 그거를 이렇게 모셔도 그 뒤로도 뭐 앞으로는 지금 아직 지금 문서를 준다시던데 그건 맞는데요. 두 분이 합을 받아서 같이 움직여야지. 지금 그 시주는 모셔놓고도 할머니 이 사람 직장 운이 보여요? 물어보면 우리 할머니 없대요. 50, 51, 52, 53, 54 안 보여. 그러니까 내 복이 있는 사람, 저는 손님들한테 그렇거든요. 1년에서 우리가 한 살부터 시작을 하면은 100세까지 산다 치면은 우리가 100세 동안은 모든 걸 다 누리고 가는 사람이 몇 명이 될 것 같습니까? 없다. 근데 개 중에서 사주팔자를 딱 보고 거기에서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게 그게 저희 같은 선생님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준님한테는 지금 48운수에 7운수니까 8운수니까 7에서 8 사이 넘어갈 때 분명히 그 문서가 잡히라거든. 그 문서를 가지고 기반을 잡아서 이 가정을 끌고 가야 된다라고 나와. 조금 힘이 들어도 이 사람을 다독이면서 가야 되고 그리고 본인도 신바람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리저리 그거 아니야. 놈들같이 한 가족 못 이루고 또 가게 되고 이런 상황 아니야. 근데 두 분이 합의가 없진 않거든요. 궁합에서 조상에서 다리를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두 분이 아직까지 가정으로 지키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 기준님은 자존심이 엄청나게 센 사람으로 나와. 그치?
그러면은 더 이상 실패를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응? 그리고 자꾸 얘기하는데 시야를 가리는 건 아닌데 자꾸 머리통에서 누군가가 자꾸 어지럽게 해. 응? 그러니까 이제 나는 가려고 가려고 막 키를 쓰고 잡고 있는데도 누가 눈앞에서 자꾸 방해를 하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든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가져야 된다 그 말이거든. 그런 게 잡히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들어가면서 네. 물 큰 거, 소주 대꼬리 큰 거, 그거 뭐 돈 해봤자 5-6천이면 사잖아. 네. 그거 사들고 가갖고 영국에 가서라도 애기 요거 명주만 달라고 자꾸 좀 빌어봐. 근데 엄마야 한번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해야 돼. 예를 들어 내가 어느 기도터나 어느 자리에 들어가도 어느 천주신령님 자리에 들어가도 내가 꾸준히 내가 그냥 약속을 해. 뭐 1년에 제가 7번 들어오겠습니다. 새끼 명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가지고 가면은 내 조상에서 안 도와주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잘 되면은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은 그건 잘못된 자세야. 그치? 근데 뭔가 편치 않은 것들이 있으니까 아마 우리 기준님한테 그런 부분을 몸으로 지기를 내려서 머리가 아프게끔 하지 않았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절 같은데 가가지고 제가 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거는 자연을 모셔놓은 자리들이거든. 그게 바다, 산, 아니면 진짜 하늘, 나무, 나무도 당산나무 이런 것들이 있잖아. 네. 그치? 뭐 요즘 세월에 다 쪽팔린다고 그런 거 안 한다고 하시지만은 우리나라는 태초부터 이 무속 신앙을 뗄 수가 없어. 우리나라는. 그러니 우리 기주님도 조금 꾸준해져 보고 그리고 본인이 힘든 부분이나 본인이 다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 같은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해했습니까? 네. 오늘 어쨌든 먼 거로 오신다고 고생하셨고 네. 분명히 이 집에는 올해 말고 내년 하반기에서 분명히 그 다음 초까지도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딱 들어오는 문서를 잘 잡아가지고 네. 크든 작든 본인한테는 본인 사이즈를 보면 욕심은 많기 때문에 큰 걸 하고 싶어. 근데 작아도 그것부터 기반을 잡으셔가지고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게 살림을 이렇게 네. 세우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그래 나오고요. 다른 거는 더 이상 해드릴 얘기는 없는데 아까 말했던 둘째 애기 그 애기한테는 그냥 마음을 다 버리세요. 너무너무 착한데. 가가 사주가 부모하고 인연이 없어서 일찌감치 다주로 나서라 했다. 애기 사주가 걔는 몇 살이에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이에요. 17입니까? 16에서 17 정도? 17 정도 보면 애기가 만약에 공부를 하러 간다 이러면은 뭐 이제 요즘 기숙사에 있는 학교들도 네네네. 많잖아. 그런 쪽으로 조금 방향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해놔야 서로 간의 부딪힘도 없고 그런 것도 있다. 걔가 태어남으로써 두 분이 좀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는 것도 볼 수가 있다. 왜냐면 애기 자식 문제에서도 자식 사주에도 부모가 없으라면 진짜 없는 만치 애를 그렇게 유학을길을 보낸다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걸 조금 사주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점사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걔는 분명히 내가 얘기하지만은 애가 지금 14살이라고 해? 네. 병술새끼 띠네. 올게 네. 내년 내후년 내후년 지가 만약에 공부를 하러 엄마는 부산에 가고 싶어요. 뭐 기숙사 있는 학교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가차없이 그냥 보내버려 엄마야. 걔도 걔 나름대로의 밥그릇은 다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예, 그렇게 나옵니다. 예. 공덕 많이 드려야 되겠어요, 기준님? 쉬운 건 아무도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물론 바쁘지만, 한 번에 내가 조금만 돌이켜보고, 두 번 실수를 안 해버리면, 언젠가 꾸준히 노력하던 복이 따라오는 건데, 저는 여기 오시는 손님들이 좀 안타까운 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이상하게 복이 안 따라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꼭 이런 일을 하셔가지고 정리 좀 하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령님의 노력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이참저참 정리를 해갖고 이 집에는 운을 한번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게 제일 지금 빠른 상황인 것처럼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얘는 좀 달라. 성씨가 다르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이건 엄마 숙제야. 평생에 업보야. 엄마 숙제야. 응? 네. 제일 가슴 아픈 손가락이기도 하시겠지. 그쵸?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앉아 계세요. 네.